기술 이전과 사업화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9년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기술사업화 대전은 기술 그 이상의 가치를 담다를 주제로 정부와 기관, 기업 관계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기술사업화 우수 제품 전시가 함께 마련돼 다양한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술 이전과 기술 사업화 등에 대한 우수 유공자 포상도 진행됐습니다. 또한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LS산전과 한수원 등은 108개 기술에 대해 54개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사업화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 크게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사업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에서는 R&D 결과물이 사업화까지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과제 기획부터 상용화, 기술 개발, 테스트 배드 등 R&D 후단에 수반되는 다양한 기업 활동 등에 대한 정책 수단을 앞으로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